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앞선 코너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OLED 시장 지금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런 그 앞서 나가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웰스 투자 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한 발표가 났었죠. 네. LG 디스플레이 이제 정말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OLED 시장들, TV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OLED TV 패널을 양산에 돌입을 했죠. 뭐 이후에 사업의 속도를 냈습니다만 투자가 좀 많아지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 수익원이던 LCD 패널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2019년엔 1조 이상의 영업 적자를 보내는 암흑기를 좀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2020년도에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OLED 대세화에 탄력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매출액이 29조, 영업이익은 2조 2,300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뭐 OLED의 어떤 그 선점 시장으로서의 LG 디스플레이 역할이 컸다. 특히 이제 유럽과 북미 프리미엄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1위 점유율을 탈환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엔드 TV를 중심으로 해서 OLED 제품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는 모습이 매출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컨텐츠들이 상당 부분 고화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동료와의 협업, 영화 제작, 이런 화질 등에서 가장 정교한 디스플레이가 OLED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수혜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TV 부분도 OLED TV가 2017년 26%에서 올해는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의 LG 디스플레이의 세계 1위의 탈환의 배경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8년 만에 거의 그 공백을 메우고 1위 자리를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와 반격을 해서 또 삼성에서도 원래는 사실 OLED TV에 대한 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는데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네. 경쟁력을 비교해보면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더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좀 늦은감이 다소 있습니다. 뭐 QD OLED를 시택한 첫 프리미엄 시장의 어떤 진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뭐 OLED를 출시한 LG 디스플레이 대비해서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8년 만에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QD OLED TV가 원가 구조상 기술적 비용 발생을 인해서 다소 수익을 내기에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승부를 좀 거는 방향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 출시된 부분들은 $2,200, 약 55인치와 65인치 크기로 발매를 하는데 $3,000, 약 267만원에서 364만원 정도의 다소 고가의 QD OLED T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번인 현상이라고 해서 화면 번진 현상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좀 비판을 하면서 LCD 시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이 올해 6월 달에 마감이 되면서 여튼간에 OLED TV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는 좀 컸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어떤 수익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의 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화이트 OLED의 패널을 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지금 OLED랑 LCD 둘 다 이제 비중 조절하고 있는 거고 삼성은 LCD를 아예 철수를 했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6월 달에 현재는 10% 정도 남아 있는데 올 6월 달에 최종적으로 LCD 사업은 철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이제 정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WOLED를 이제 사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삼성과 LG의 동맹설이 꾸준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삼성 QD OLED의 월 생산량이 13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4천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신규 TV 라인업이 부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점유율
판매를 위해서는 패널 구매 가능성을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 사업이 6월 철수를 예정했기 때문에 현재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매입처가 BOE의 LCD 패널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경쟁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장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의 패널을 공급받을 수밖에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LCD 패널 시장이 중국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한 세트 업체 모두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아무래도 점유율 부분에선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QD OLED 패널 수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 협업이 현재로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윈윈으로 본다라면은 삼성 쪽에서는 수율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LG 쪽에서는 삼성이라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열려 있는데 또 이 전략에 따라도 그 가능성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는 그래도 이제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의 그런 시장들이 많이 옮겨간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쪽은 아직도 좀 LCD가 좀 앞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움직임들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는 줄고 있고 또 프리미엄 제품인 OLED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피할 수 없는 뭐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CD 패널량은 TV용 LCD 패널 출하량은 꾸준히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OLED 관련돼서는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CD 관련돼서는 중국에서는 2025년까지 약 7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OLED 관련돼서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대형 패널에서는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뭐 LCD 관련돼서 중국이 또한 정부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네. OLED도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OLED의 어떤 경쟁 체제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TV가 또 많이 팔려야 OLED가 또 장착이 많이 되고 그래야도 이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TV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 TV 제조사마다 OLED TV를 최상위 프리미엄에 배치한 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OLED TV 입장에서 보면 LCD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만 세트사인 LG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삼성전자의 진출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수년째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산 능력과 노하우, 뭐 이런 브랜드 파워 등의 어떤 막강성을 감안했을 때 일단 TV 세트 시장이 올해도 좋을 것으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GDP 총액의 어떤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OLED TV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올해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일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브라운관과 LCD, 뭐 OLED로 이어지는 이런 디스플레이 변화는 시대의 큰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축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정리해 볼 거는 LCD에서의 OLED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 GDP 하향으로 구매력이 좀 약화되고 이미 코로나 때 이제 TV에 대한 교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TV 수요에 대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있지만 여전히 OLED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전망들 현황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관련 종목들도 하나하나 찾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살펴 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분간 OLED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그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옵틱스입니다. 국내 OLED용 레이저 커팅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거의 이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전 세계 아이폰 역시 두 대 중 한 대는 이 회사 장비를 거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필옵틱스 기술력은 OLED 공정 핵심 장비인 레이저 탈착 장비에서도 드러났는데요. 2015년에 국산에 성공해서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어느 국내 기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최근 폴더블폰의 인기로 관련 OLED 장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회사는 전기차용 2차 전지 장비로 매출 구조를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30%, 2차 전지 장비 30%, 반도체 장비 40%로 매출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매출 2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2025년이면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 패널을 채택한 TV 사전 주문을 시작했죠.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향 저반사 코팅막 소재를 이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하는데요. 이에 따라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 패널 출하량 약 100만 대를 가정하면 이 회사 중공 실리카 연간 매출은 약 2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오던 이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성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로도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로도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실적 성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덕산 네오룹스입니다. 세계 OLED 소재 시장에서 2위 기업으로 도약했는데요. 중소형 OLED 선두 업체로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입니다. 최근 수년간 발광 소재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OLED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광 재료 제품군을 다각화해왔습니다. 또한 비발광 소재로 OLED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년간 개발 끝에 블랙 비발광 소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품 양산에 돌입해서 앞으로 폴더블폰 모델로 공급이 예상되고요. 이 폴더블폰 출하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매출 달성 역시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함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OLED 관련주들을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관련 소부장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TV에서 구간을 해보지 말고 저희가 영역을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OLED 시장이 뭐 여러 가지 IT 기기들, 핸드폰이나 뭐 그런 아이패드, 여기에 뭐 XR까지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폰에 새롭게 OLED가 장착이 된다. 네. 저희가 또 수혜주를 찾아봐야겠죠. 우선 시장 얼마큼 확장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시장 2017년 23%에서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이런 태블릿 PC, 뭐 노트북까지 약 5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OLED TV 패널이 TV에 이어서 이 스마트폰 IT 제품, 소형 제품에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서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이런 데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OLED 스마트폰에 OLED를 적용을 했죠. 뭐 아이폰도 작년에 OLED를 적용하면서 스마트폰 침투율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필 옵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OLED 주력 제품이 글래스 방식에서 플렉시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염두를 하고 필름 커팅 기술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관련된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에서 두 대에서 한 대 정도는 이 회사의 장비를 거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관련된 레이저 커팅 장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필 옵틱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LG 쪽을 조금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 소형 쪽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은 어디가 가장 수혜가 될지가 궁금해요. 메타버스 쪽도 네. 이제 확장이 되면서 뭐 XR 기기들에도 이제 패널이 들어갈 거고 어느 쪽에 좀 더 수혜가 갈 거다 우겨조심을 두는 게 좋습니까? 네, 애플에서 올 하반기에 XR 메타버스 서비스 헤드셋을 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뭐 두 개 이상의 초고 해상도의 프리미엄 제품인 8K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으로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뭐 화소가 애플 HD라든가 UHD 대비해서 6배, 16배와 4배 이상 초화소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프리미엄 제품의 어떤 그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메타버스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는 OLED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 흑자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OLED 관련돼서 영업이 개선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가 애플이기 때문에 이 애플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이 이 메타버스 XR 기기 쪽으로는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계속해서 OLED 시장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저희도 앞서서 소부장 종목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소부장에 대한 요즘에 긍정적인 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선호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결론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LED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가장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소재 업종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기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와 소노스 첨단 소재가 이 핵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연기금도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재 업종으로는 이 두 종목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부품 업종 중에서는 LX세미콘이 탑픽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건식 식각 장비 업체인 원익 IPS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많은 종목을 볼 필요 없이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관련을 해서 뭐 르네상스 시대다 이런 기사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업 확장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가운데 가장 최선호주로 덕산 네오룩스 원익 IPS 꼽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